안녕하세요. 호야쌤의 명화 산책입니다.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요. 봄이 오면 여기저기 터지는 꽃망울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입니다. 겨울이 회색이라면 봄은 울긋불긋 화려하여 눈이 부시죠? 오늘은 화려함의 극치 구스타프 크림트의 작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화가이며 그의 작품의 가치는 최근 20여 년 동안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 세공가였던 아버지와 당시 유행했던 아르누보 양식의 영향을 받아 주로 황금색과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한 기법으로 매우 화려하고 독창적이며 파격적이어서 당시 화단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지금 보아도 정말 눈부시고 화려하고 파격적이네요. 화려함의 극치 구스타프 크림트를 만나다. 지금 시작합니다. 구스타프 크림트가 사망한 후 그의 작업실에서 발견한 작품 중 하나인 부채를 든 여인. 이 작품은 지난 2022년 오스트리아 벨베데레 궁전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으나 경매에 나온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입니다. 2023년 6월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경매사 소더비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경매 크림트의 초상화 부채를 든 여인이 8,530만 파운드 약 1,413억 유럽 내 예술 작품 경매 최고가에 낙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와, 1,000억이 넘는 엄청난 낙찰가네요. 의뢰받지 않고 그린 부채를 든 여인. 크림트의 영원한 연인 에밀리 플리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연인? 크림트 생전의 사생활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후 숱한 여인의 등장으로 연문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작 키스에 등장하는 여인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시대를 함께하지 못해 그의 여인들에 대한 연문은 확인할 수 없지만 묻 여성들이 그의 주변에 많았었나 봅니다. 화려함과 파격적인 화풍으로 세기를 그의 생애 속에서 만나본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내고 있는 오늘도 먼 훗날 기록으로 남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더 정성을 들이고 진심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화려함의 극치 구스타프 크림트를 만나다 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